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홈쇼핑 2015 캐스파컵 시즌2로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 맡은 김찬민. 오늘의 도움 말씀은 두 분 해설, 이승호 해설과 오늘 정말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될 고인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큰 박수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 토너먼트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 약간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고 있고 선수들도 단기적으로 쏟아붓고 짭짤한 포인트나 상금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축제고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고인규 해설은 오늘부터 정말 수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도 정말 축제입니다. 아 저는 정말 숙제가 아니고 잘못 말했네요. 숙제가 아니라 네 축제 네. 축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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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인규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네. 오늘 예, 많은 그 선수들이 또 이 캐스파컵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내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임 내적으로는 또 신규 맵들이 대거 그렇죠.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새로운 또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해주신 이번 대회 이모저모를 간략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 상금이 2,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승 상금이 1,000만 원, 뭐 준우승 상금이 500만 원, 총 상금 2,500만 원으로 준비가 진행이 되겠고요. 네. WCS의 공식 2티어 대회로서 그렇죠. 예, 국내 리그로서는 이제 거의 없는 예, 유일한 대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4,000포인트가 총 주어지게 되겠고 일단은 단판 토너먼트로 그 오전 3선승제 토너먼트와 나중에 7전제로 한 번에 승패가 갈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 오늘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3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쏟아부으면은 그에 따른 굉장히 대단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종족별 분포가 프로토스가 4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캐스파컵이 이제 올해는 두 번째지만 작년까지 네. 포함하면 총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토스가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시즌은 프로토스가 가장 적은 숫자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선을 통해서 또 이변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김준혁 선수라든가 강초원, 양희수, 정지훈 선수 한동안 또 부진했었던 또 그렇죠.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이번에 대거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지난 네. 시즌과는 다른 지난번에 이제 캐스파컵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캐스파컵이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그 4명의 선수 같은 경우가 이번 캐스파컵을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테란 5, 프로토스 4, 그리고 적은 7의 분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대진표를 먼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16강 대진표입니다. 뭐 관심 가는 매치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그 스타 원대 본좌 라인들 뭐 예. 이영호 선수나 아니면 뭐 이영호 선수의 라이벌이 뭐 정명훈 선수 예. 이 선수들이 또 예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한번 이번 캐스파컵에서 터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아마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개막전 경기로 바로 이제 이원표 선수와의 오전 3선승제 경기를 통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입니다. 이원표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먼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이어서 김도우 대 이병렬, 어윤수 대 강초원, 김준호, 정지훈, 그리고 한지원, 양희수, 박영호 선수와 정명훈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시작은 지금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그 매치들이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오늘 하루 종일 또 캐스파컵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남은 경기도 뭐 있습니다. 조성주 선수, 김준혁 선수, 조중혁 선수, 방태 선수 경기도 남아있고요. 첫 번째 경기 관전 포인트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원표 선수 이름 아이디 옆에는 2 위에는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0이 써 있습니다. 상대 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2년 전에 양 선수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원표 선수가 2-0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고요. 뭐 워낙 이원표 선수가 김유진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꺾고 올라온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 이영호 선수는 약간 지금은 저그전의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원표 선수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폼이 올라왔는지 또한 검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두 번째 줄. 네, 뭐 예선에서는 저그를 두 명 꺾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스타리그 예선에는 또 이혜훈 선수에게 또 패배를 하면서 이영호 선수가 저그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또 드러났었고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의미가 바로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한 페이지 가득 찰 정도로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일단은 홈쇼핑 롯데 홈쇼핑 앱을 설치하시고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은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저 지금 그 여러분께서 보시는 라운지에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바디 미스트, 뭐 샤오미 휴대용 배터리 그리고 HTML 백팩, 그리고 셀카 렌즈 세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또다시 찾아온 나는 살모사.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저번 시즌에 전해드릴 때 정말 매번 막
수명에서 수십 명까지 아주 수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상품권을 나눠드려서 네. 이번 시즌에도 그 열화와 같은 성원 끝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사무사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약간은 좀 흐리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 프로포즈를 하시면 롯데 상품권 5만원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네. 현장 이벤트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세 번째 이벤트는 뭐 기다리는 자의 복이 예. 있나니 추첨지를 작성을 해서 추첨함에 넣어주시면 당일 그렇죠. 방송 종료 후에 예, 선물을 드립니다. 뭐 스마트워치 그렇죠. 12일 날은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휴대용 배터리, 휴대용 USB 선풍기, 그다음에 시네마 이제 영화 예매권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이제 결승에 추첨을 통해서 스마트워치 같은 거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또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캐스파컵 제목 학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8개의 사진 중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재치 넘치는 제목을 붙여주시면은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8분께 한 분에게 두 장씩 경품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판을 달고 이게 바로 룰렛입니다. 여기 좌절금지가 있는데요. 예, 꽝도 있네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룰렛에서 예. 맞은 상품이 맞으면은 예, 그 상품을 현장에서 드린다라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뭐 셀카 렌즈 세트라든가 예. 예, 사람에게 맞으면은 또 사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저 이제 예, USB 선풍기라든가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 휴대용 배터리 혹은 셀카 렌즈 세트 이런 것들이 예, 네.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진행되니까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은 분명 이 중에 하나 안 걸리겠습니까?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설마요? 이 중에 하나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네. 중복 그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선수들이 이제 첫 단추인 배토를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맵이 네 종류나 지금 현재 선보일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선수들이 어떠한 맵을 배나는지 지금 빨리 보고 싶네요. 굉장히 네. 궁금해집니다. 자, 유동구 심판이 배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공식 맵은 테라폼, 문나이트 매드니스, 브릿지헤드, 코다, 대시, 엔터미널, 철옹성, 캐터스밸리. 뭔가 좀 낯설게 들리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레더가 지난주 월요일에 새롭게 이제 시즌이 열리면서 신규 맵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맵 3개와 신규 맵 4개가 추가가 됐는데 네. 선수들 이영호 선수는 일단 문라이트 매드니스를 밴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신규 맵 위주로 선수들이 많이 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 좀 이 대회에서 처음 사용되는 맵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예, 연습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맵의 밴이나 이제 픽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나마도 예,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이제 신규 맵 위주로 예, 밴을 하고 있죠. 브릿지 헤드와 그다음에 이제 문라이트 매드니스. 네. 테라폼과 이제 대신 터미널이 이제 추가로 있는데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신규 맵을 일단은 위주로 제거를 했습니다. 네. 신규 맵을 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프로리그나 뭐 스타리그에서는 신규 맵이 아직까지 안 쓰이고 있잖아요. 예. 선수들도 그 방송 그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레더보다는 사용자 지정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규 맵에 대한 연습이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뭐 하지만 또 그것이 자신 선택에 따라서 뭐 승부수 전략수를 한번 띄워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뭐 필살기라든가 그 맵의 네. 특성을 제대로 이용한 뭐 기습적인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 맵을 밴을 안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은 뭐 밴을 할 때는 신규 맵을 두 개를 일단 제외를 해놓고 나머지 남아 있는 맵들에서 그런 필살기들을 준비를 하겠죠. 네, 오전 3선 승제고요. 지금 그 맵이 선택된 것이 잠깐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확인되는 대로 함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모습에는. 브릿지헤드가 준비가 되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요. 네. 네. 이원표 선수가 나오네요. 첫 번째 게임이 브릿지헤드. 이 대시엔터미널을 이원표 선수가 밴을 했었군요. 네. 네. 대시엔터미널과 문나이트 매드니스를 밴을 하고 브릿지헤드, 캐터스밸리, 코다, 예, 그다음에 철옹성과 테라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네. 맵 순서가 잡혀져 있네요. 신규 맵에서의 변수가 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의미에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의 예. 플레이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맵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세트와 다섯 번째 세트의 신규 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맵 캑터스밸리 코다 철옹성이 중간에 그렇죠.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맵의 영향을 그만큼 덜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신규 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전략을 들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지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먼저 이원표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그 GSL 안에서 이제 이원표 선수가 아주 약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주가를 좀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페란전이 지금 현재 10경기 상황이 6승 4패 그리고 누적 승률이 58%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최근의 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이영호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서도 접전 끝에 이원표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윤정 선수가 시드를 포기하면서 이원표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잘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원표 선수였고요. 자, 건너편에는 이영호 선수가 존재합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저그전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진 스타리그 시즌 3 이혜훈 선수에게 패배, 지난 시즌 캐스파컵 예선도 이게 약간 좀 박영호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저그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좀 도끼를 가지고 이번 경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여줘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이영호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공식전에서의 저그전은 아마 세 달 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또 이영호 선수가 갈고 닦았을지 페이스를 끌어올렸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영호 선수에게 신규 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스타2를 한 역사상 가장 저그전에 좀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맵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란과 저그 이제 이원표 선수와의 이제 저그전을 준비를 하면서 연습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운 이런 모습을 보이던데 어떻게 극복을 해낼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더군다나 이영호 선수는 어쨌든간 예선을 뚫고 정명원, 이영호, 정지훈 그리고 강초원, 양혜수, 김준혁, 이병렬, 박태훈 선수가 온라인 예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영호 선수는 저그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막대를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영호 선수가 정말 경력은 굉장히 이제 백전노장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 방송 경기에 좀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얼마큼 좀 잘 다스리냐가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전 3선 승제 세 고비만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상대 또 높은 곳에서 위치를 하고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간 뭐 경험이 많은 이영호 선수와 그리고 자, 이원표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살려 나갈지 경기가 이제 첫 번째 세트인 브릿지 헤드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세트 이원표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베누 큐리어스 이원표 vs KT 롤스터 플래시 이영호. 자, 1세트 브릿지 헤드로 넘어오셨습니다. 먼저 이원표 선수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영호 선수의 본진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맵. 네. 네, 브릿지 헤드고요. 예전에 맵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한 타이밍에 나가버리네요. 네. 예. 확실히 신규 맵이니까 좀 기술적인 전략이라든가 혹은 맵의 특성을 활용을 한 이런 경기 운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신규 맵에서 승리를 거두면 나머지 그렇죠. 맵에서 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마음의 부담도 좀 덜고 이영호 선수에게는 적어도 1승이 좀 간절한데 일단은 그것을 날카로운 빌드로 좀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주 우범지대가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 신규 맵이기 때문에 전진 사실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뭐 이 맵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원 카트리나라는 맵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맵이 이제 4인용이었고 본진 안쪽 뒤쪽에 이제 뒷마당 멀티가 있었는데 그걸 거의 비슷하게 만든 2인용 전장입니다. 네. 이쪽에 파괴 가능한 바위가 있어서 언제든지 난전을 유도할 수 있기는 하는데 신규 맵이니만큼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극단적인 빌드를 준비해 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그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존 맵에서 경기를 할 때도 물론 예선에서의 저그전은 좋았습니다만은 스타리그 안에서의 예선에서는 또 이혜훈 선수한테 덜미를 잡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그전 10경기 성적이 한 3승 7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전 안에서의 이영호 선수의 저그전 부담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신규 맵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전략을 걸고 나머지 맵
계획들에서 좀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부하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병영은 떠서 내려앉을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네. 요전장에서 적군이 네. 선산란 못을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본진 아래쪽 입구가 되게 쉽게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영호 선수라면 당연히 멀티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멀티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대군중은 잠시 후면 당도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산란봇 네. 지금 올라가고요. 네, 이제 들어가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을 네. 보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 벌써 사실은 생산이 돼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일벌레가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자, 산란못은 한 60% 정도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신 등장.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먹기는 먹었습니다. 네. 산란못이 아직 펴지지도 않았는데 사신이 와서 때리고 있다는 것은 네. 일벌레가 뭐 다섯 개 이상 잡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걸 또 뜻하거든요. 자, 벙커는 잠시 후 완성이 될 듯 하고요. 자, 두 번째 사신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가시촉수 건설. 네. 컨트롤 좋습니다, 이원표. 네. 자, 아직까지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이원표 선수. 네, 적절하게 이제 체력 빠진 일벌레를 가장 네. 아래쪽에 있는 광물로 좀 내려보내면서 잘 피하긴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데미지가 빨개지고 있어요. 일벌레들이 자 저글링 등장합니다. 와, 근데 아직까지 1킬입니다. 특수를 지어주는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 네. 사신 세 번째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근데 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세 번째 사신까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체력이 찼을 때 바로 이제 한 2킬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일벌레를. 네. 자, 가시촉수가 벌어대는 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선수가 약간 좀 마음이 놓일 수가 있는 것이 추출장이 아직 100치 이상이 채취가 안 됐어요. 4바퀴 네. 채취가 안 된 상황이라 네. 발업을 못 찍는다는 것을 이용호 선수도 알 수 있겠죠. 네. 자, 사신이 3명이 현재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신 4기까지 지금 올라오는 가운데 뒷마당을 전혀 못 쓰고 있는 데다가 네. 예, 가스 채취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대방 역습에 대한 기술적인 역습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최대한 최소한으로 지금 줄였거든요, 이용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왕이 잡히는 순간 막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최대한 투어 여왕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표. 네. 자, 체력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여왕. 아직까지 살아있는 삼사신. 벙커. 자, 벙커는 파괴가 될 듯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본진과 뒷마당 사이에 점막 공사가 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또 이 맵의 특성이라서 네. 뒷마당을 이르라고 하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죠. 오사신까지 나와요. 네. 그럴 거면은 이제 저글링을 꾸준하게 어쨌든 뒷마당 쪽에 있는 부하장에서 애벌레에서 저글링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발업 타이밍에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해보든가 뭐 다른 방법들을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저 사신들을 또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제 계속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또 일벌레 잡히고요. 자, 여왕 하나 에너지가 많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사신은 어차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기서 색을 마감하긴 할 텐데 자, 이거 살려보내나요? 자, 일단은 사이로 빠져나오고 있는 사신. 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기라도 살아가서 상대방의 발업 타이밍이 언제인지 저글링이 예. 추가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사령구를 건설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초반에 잽을 계속해서 날렸던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뒷마당에 이제 확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전혀 뭐 일벌레가 네. 일을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원표 선수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이후에 준비를 예.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죠. 상대방의 의도 자체는 다 대군주로 보고 있기는 했거든요. 네. 자, 7킬을 기록하고 있는 사신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테크가 굉장히 느린 저그의 상황이고 게다가 발업도 아직 못 눌렀잖아요. 일단 급한대로 번식지를 좀 핀 이후에 테크로서 상대방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대군주가 정찰한데 그 저 사령부가 보였잖아요. 아마 트리플이라는 것도 이영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자, 바이킹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습은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은 부자가 돼 있다. 와, 네, 이렇게. 네. 이모님. 예. 아, 살모사 이벤트. 네. 근데 왜 그 선물로 제 이름을 가렸습니까?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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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 캐스터 컵의 첫 나는 살모사 이벤트 당첨자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이모님과 함께 오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일단 상황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자, 무기구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콤보로 준비하는 거죠. 상대방이 일벌레를 찍을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네. 시간을 주기보다는 기갑병 푸시를 통해서 최대한 가난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영호. 자린 입술을 깨물고 있는 이원표 선수입니다. 예, 이후에 이제 상대방이 부자가 된 것을 말릴 수도 없고 게다가 대군주 사냥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시야를 끊기 위해서 바이킹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어 있는 어떤 그 상대방을 전혀 견제하지
뭐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격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이원표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그냥 어떻게 상대방의 견제를 막아내면서 네. 상황을 반전시킬까 고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저글링 스피드업을 선택해주고 있는 이원표 선수. 네, 이영호 선수는 상대방의 트리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시야로서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라 예.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최대한 앞마당만 늦추는 플레이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촉수의 번호 타이밍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지금은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네. 없거든요. 화염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벤시까지 은폐 벤시. 자, 둥지탑이 올라가는데 더디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딱 마침 그 스캐너 탐색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이구 네, 비싼 정찰 네. 네. 둥지탑 타이밍을 본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쯤 토르를 찍어야 될지 화염차를 그만 찍어야 될지를 타이밍을 잴 수가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이원표 선수는 살짝 위치가 아쉽겠습니다. 자,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원표 선수. 이용호 선수는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전진 병력으로 상대방의 뭐 저글링이 기습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주고 예, 기갑병과 더불어서 벤샤도 네. 지금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견제죠. 이게 지금 저글링으로는 절대 수비가 안 되는 이런 라인이라서 자 화염 기갑병 다수와 함께 벤시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섣부르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병력을 어느 정도 모두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긴 합니다. 네. 자 마음 놓고 불을 뿜어대고 있는 화염 기합병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잘 막았네요 이원표가. 예, 여왕의 배치와 그다음에 가시촉수 하나 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부터 저글링이 기갑병을 가시촉수를 집중 공격할 때 아래쪽에서 좀 갉아먹었기 때문에 예, 수비는 오. 지금은 뭐 저글링을 왕창 더 많이 뽑지 않고도 있는 저글링으로 바로 앞에서 잘 막았어요. 네. 네, 병력 다 소진된 이영호 선수입니다. 상황이 워낙 유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살짝 유리했거나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역공의 경기가 끝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달려옵니다. 보라색 점이 줄줄이 달려오고 있는데 나 기다리는 병력은 화염기갑병. 네,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유리한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네, 자 일단 세통을 만들어 보고 있는 이원표 선수의 저글링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막아서 살짝 이영호가 당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생리를 주고자 하고 있는 이원표 선수입니다. 네. 가시촉수를 오랫동안 때리다가 주변의 저글링들에게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예, 그 기갑병 자체가 좀 빠르게 녹아버린 것이 결국은 역습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상대방의 둥지탑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저글링의 예, 한번 공격이 오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뮤탈리스크가 날아올 거다. 타이밍적인 예. 계산은 지금은 했기 때문에 토르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원표 선수가 기갑병 푸시를 워낙 깔끔하게 막다 보니까 아까 아랫입술 깨물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겁니다. 네, 자 이제 턴이 넘어갔습니다. 이원표 선수의 공격. 네, 그리고 브릿지 헤드는 아무래도 뮤탈리스크가 활기를 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장이라 예. 이원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잘 끌고 체제를 바꿀 만한 그런 여유까지 생긴다면 뭐 경기는 보다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자, 네. 박희진비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이원표 선수입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한 20기 정도 가까이 쌓이는 네. 그 순간에는 좀 길쭉한 이런 그 길을 활용을 해서 아래 위쪽으로 본진과 그다음에 이제 확장벽을 동시에 연결해서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토르가 나온 시점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진출을 해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공격으로 빼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의도입니다. 이건 이용호 선수가. 자, 그 의도대로 뮤탈리스크는 빠지고 있고요. 토르가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 보이는 느낌들도 있지만 네. 이원표 선수의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점막을 밟고 나서 이원표가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예. 이 또한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근데 벤시 관리를 잘해줘야 저 토르가 더 화력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바퀴도 나와있고 맹독수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원표 선수. 이용호 선수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네. 확실하게 부하장을 네. 깨던지 뮤탈리스크를 다 잡아주던지 판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퀴와 뮤탈리스크 협공에 의해서 토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벤시도 네. 줄어들고 있고요. 바퀴는 추가. 7기가 더 추가되는 타이밍에 뮤탈리스크와 함께 달려들었는데 뒤쪽에 토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충원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원표 선수의 뮤탈리스크 좀 찢어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토르의 데미지를 다 뮤탈리스크가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자,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토르 하나 남았어요. 네. 예, 원래 이제 토르 둘과 그다음에 벤시 셋이 도착을 했었던 시점에는 바퀴가 한 둘, 셋밖에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흩어주면서 토르의 데미지를 맞아주고 그 이후에 바퀴가 충원이 되면서 수비가 됐어요. 예. 자, 전투 병력은 45-38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예.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 뮤탈리스크에 좀 맞으면서까지 나간 것 같은데 네. 적당히 하다가 병력이 좀 많이 충원될 것 같으면 빠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플레이일 수 있었거든요. 네. 이영원 선수의 머릿속에 지금 저기저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리한 이런 그 상황에서 네. 이후에 태크 명령이 많이 나온 이런 그 양상인데 예, 오히려 이원표 선수에게 너무 이제 공격이 좀 쉽게 막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는 그러면 네. 운영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 게다가 맵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자신이 자원으로 찍어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공격이 좀 두 차례 정도 크게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네. 경기가 좀 더 길어집니다. 이원표 선수가 끈적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네. 희망이 생겼죠. 네? 네, 정말 힘들기만 했던 그 경기가 이제는 이원표가 운영을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위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영호 선수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는 게 타이밍 메카닉으로 승리를 따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저그들이 보고 잘 맞춰나가면 그만큼의 병력이 나오니까요. 네. 경기가 안 끝났으니까 이제라도 좀 묵직하게 경기를 하면서 좀 이영호스러운 굉장히 좀 중장기적 메카닉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바퀴가 우회해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도 테란이 괜찮은 건 맞아요. 자, 벤시가 길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바퀴는 노크레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확장점을 건드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벤시. 자, 막아내기 위해서 일단 감치 군주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바퀴도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드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뮤탈리스크를 다 줄여줬으니까 저그의 추가적인 확장 타이밍을 늦춰주는 게 테란으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벤시를 통해서 득점을 좀 잘해놨네요. 계속해서 취소를 유발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벤시 운영. 자, 이제 감염충까지 준비해 네. 나서고 있는 이원표. 아, 바퀴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음에도 이게 이원표 선수가 좀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네. 군락도 조금은 늦고 지금은 감염충도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치고 내려오는 저 공사원 메카닉을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바퀴를 활용을 해서 뭐 뒷마당 쪽에 있는 그 파괴 가능한 구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 적극 공격을 해가면서 뒷문을 활짝 열어놓던가 뭐 이렇게 지금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병력이 일단은 순식간에 모이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합당으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염충과 히드라 아, 그다음에 이제 바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합은 지금 이영호 선수가 치고 내려오는 조합에 그냥 높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한시적 확장도 잊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방의 바퀴가 많고 히드라와 네. 테크가 부족하고 좀 늦은 상황이라면 이 공사범 이르카이민 러시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원표는 변수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지금 당장은 없네요. 네. 네. 뭐 뮤탈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 계속 자원적인 손해를 끼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끌어들여서 아까처럼 진짜 아 멋진 수비가 한 번은 더 나와야 되는 양상이긴 합니다. 자, 한 번의 수비가 또 나오게 될 것인지 일단 드론의 병력을 막아내고 있는 이원표 선수. 네. 전차의 사거리 밖에서 벤시와 기갑병을 끊어주고 이 바퀴를 통해 후속을 잘라준다. 그러면 잘 막는 포지션이기는 한데 그래도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자, 뒤쪽에 추가 병력을 좀 줄여주고 있긴 한 이원표 선수긴 합니다. 자. 네. 아, 근데 공사범이라 녹아버리네요, 마드라가. 네, 어디 갔죠? 밥도였네요. 네, 예, 그리고 이쪽 그 다리 근처에서 자리 잡는 이런 네. 그 간격 자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예, 이 공성전차 포지션도. 아, 지지! 결국에는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신규 맵에서의 경기이고 또 상대가 아, 또 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이영호 선수가 부담감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아, 일단은 초반에 워낙 이제 견제 자체가 잘 들어갔고 네, 이후에 공격 구벌이 좀 손쉽게 막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었어도 워낙 이제 처음에 들어갔었던 견제 자체가 아,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데 또 성공을 거둔 상황이라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영호 선수가 물량으로 찍어 누르네요. 자, 그래도 역시나 또 저그전을 저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게 참 쉽지만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운영이었는데 자, 두 번째 세트도 좀 관심이 갑니다. 네, 분명 매끄럽진 네,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활짝 미소를 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 보였었거든요. 예. 그래도 첫 경기를 따냈고 그렇죠. 이제는 기존에 많이 쓰였었던 캐투스밸리, 코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손이 풀렸다면 더욱더 확실한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선을 통해서 저그를 잡고 올라왔고 또 본선 무대에서 첫 번째 이원표 선수를 잡아냈다는 건 분명히 이영호 선수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거든요.